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네. 오늘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제가 평소에 하던 집회하던 그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예관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 말씀을 좀 읽어야겠다, 우리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밥 먹고 나서 조금 성경을 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1절하고 3절 할 거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박수 치시면서 독생자 예수 제가
사역을 다니면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보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말씀 이렇게 액자 있고 그런데 교회 입구마다 화장실마다 붙어있는 정말 가장 많은 구절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한 80% 정도는 예배당 안에 붙어있더라고요. 예배당뿐 아니라 교회 입구 지나가다 보면 계단이나 이런 데도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는 다녔어요. 8살, 7살 뭐 그렇게 다녔는데 사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그냥 막 다닌 거예요. 그냥 초코파이 주니까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다니고 언니가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4학년 마흔이 돼서야 진짜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일이 감사구나. 정말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믿으시나요? 네. 우리에게 우리 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우리 같이 삶이 이렇게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공평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잖아요. 만약에 돈이 많고 잘나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만 잘하는 사람 뭐 높은 사람 이 사람들만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는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 천국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에 가서는 여러분 어르신들을 좀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좀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친구를 물어봤더니 14살이래요. 찬양 인도하시는 찬양 같이 한 근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가 이런 질문하면 꼰대잖아요. 꼰대 아시죠? 너 커서 꿈이 뭐야?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주 성격이 밝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물어보면 요즘 애들은 실례라고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근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고 싶었냐면 저는 어렸을 때 별로 큰 꿈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주산학원 보내주면서 그 주산이 뭔지 모르지 니들은 컴퓨터에만 있으니까 주산학원 보내주면서 은행에 취직하면 최고 응?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 하면 최고 그렇게 그래서 엄마의 그냥 얘기 남들이 얘기하는 거 그런 꿈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꿈이 없어진 거예요. 별로 꿈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노래는 좀 시골에서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가 될까? 그러다가 성악 공부를 하게 됐는데 성악가가 돼야겠다 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주님의 은혜, 지금 생각하면 다 주님의 은혜인데 그때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나이가 이제 50이 좀 넘어가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아까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신학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걸 20대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제가 그 꿈이 하나님은 이루시거든요. 저를 제 인생을 저보다 더 잘 알으셔서 제가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20대 때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릴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렇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면 지금 저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냥 이 말 처음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 꿈꾸십시오.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는 꿈을 꾸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님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요셉처럼. 그런데 저는 지금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순종하고 결정한 거는 50이 넘어서 이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순종하고 결정했으면 돌아 인생을 돌아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교회 오후 예배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예쁘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 꿈꾸세요 여러분. 그 꿈이 꿈은 방대할수록 좋아요. 왜? 그래야 더 가까이 가서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큰 꿈을 가지시고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꿈을 이루세요. 그리고 간증을 하나 더 하자면 우리 딸이 지금 성균관대 의대 3학년이거든요. 다 그 얘기하니까 또 반짝이겠는데 우리 딸이 중학교 때까지 수학 50점도 못 맞던 애예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꿈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그래서 저기 정시로 갔거든요. 삼수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적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의대 3학년인데 지금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늘 얘기해요. 공부는 조금 못해도 주일 예배만큼 성수해라. 주일에는 꼭 교회 가라.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저희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뭐 과외를 막 시켜준 것도 없어요. 근데 꿈을 꾸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들에게 정말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사랑하시는지 제가 또 늦게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왜 서로 사랑하지 않니?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너희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마땅한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고 서로에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말씀이라서 딱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버전을 요즘에 유행하는 그 장르 있잖아요. 뭐예요? 트롯! 미스 트롯! 제가 미스 트롯 나가도 괜찮을지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가사를 말씀을 가지고 트롯을 만들었거든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실망은 여기. 박수 좀 쳐주세요.
이시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위에 그 아들 보내셨다. 사랑하니 자들아, 이 같은 사랑 받았으니 다니다 보니까요, 세심자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왜 사랑이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것을 좀 편하게 이렇게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좀 찬양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곡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 미스트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나가도 되겠어요. 나가도 되겠어요? 팝세븐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팝세븐 팝3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팝세븐에서 뭐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내가 덕방석이 왔는데 내 남편이 덕방석이 왔는데요.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사냥사역을 하러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으로 찬양사역을 불러주시는데 모이지를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찬양사역을 불러주겠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포기차게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해서 주신 달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해서 주신 달란트 잘 또 막 기도하고 나왔는데요.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갈 데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데 저희 남편이 야 이러면 되겠냐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연습이라도 하고 찬양이라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해가지고 어떤 이제 조금만 조금 큰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 월세 내고. 근데 그때 유튜브를 그 영상 방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주 목요일 8시에 찬양 방송을 이제 만 3년 하고 4년차 들어갔어요. 8월달에 매주 목요일마다 그게 또 찬양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우리 최영목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간증도 듣고 찬양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데 핸드폰 다 하실 줄 알죠? 네, 임재 조아. 제 이름은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조아. 또 우리 그 조이 아트랜드라는 그 스튜디오 이름을 전하는데 그 앞에 자를 따서 임재 조아라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듣고 싶고 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목요일마다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할 때는 다 알아서 그 꺼내서 누르시더라고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제가 대충 몇 명인 줄 알거든요. 오늘 몇 명이 더 늘어나는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영목 목사님 전화할 거예요. 안 누르셨네요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제가 15살에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다 언니 오빠들은 다 밖에 나가고 저 혼자 이제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랑 넷이 살았는데 저희 엄마가 머리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텐잘, 개보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다가 누우신 채로 제가 먹였어요. 근데 그날로 눈을 못 뜨셨어요. 그래서 뇌출혈이셨는데 병원을 가니까 그 이제 진통제를 드시니까 좀 잠을 주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사진을 찍으니까 뇌가 이렇게 쪼글쪼글쪼글 해야 되는데 피에 쩔어가지고 너무 축구공만하게 동그랗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산소호흡기만 떼면 오늘 돌아가신다 이런 판정을 받고 이제 그 공중전화, 지금 공중전화도 없잖아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공중전화로 온 가족에게 다 전화를 하고 엄마가 돌아가시겠다 빨리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네, 그때 이제 저희 언니가 막 택시에서 내리면 해가 이렇게 뜨려고 동이 뜨려고 하는데 언니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기어오는 거예요. 네 발로 그 신장로에서 집에까지 들어오는데 기어와요.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뭔지요? 엄마, 엄마,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 엄마, 엄마, 예수님 영접하셨으니까 하면 한마디만 해. 아멘, 한마디만 하라고. 그 얘기를 한 시간 동안, 한 시간을 넘게 엄마가 호흡기를 뗄 때까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안 믿었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네,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그걸 왜 하는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뭐 효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가장 큰 효도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소개해드리는 게 최고 효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엄마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남편에게 또는 자녀에게 나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나?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말을 안 한 아픔이 좀 있어요. 사실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좀 얘기 좀 할게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위로하시는, 아니 우리 엄마를 위로하는, 아니 우리 가족을 위로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머리 아프다고 할 때 이 쥐를 조금 째갖고 피를 냈으면은 살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저는 뒤에 있는데. 근데 제가 15살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약을 먹였어요? 제가 약을 먹였잖아요. 제가 아이를 낳고 30살이 넘을 때까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분 한마디 말해. 엄마를 내가 숨지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게 다 내일인 것 같았어요. 내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건 말의 말이구나. 그 말은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로 사람을 핍박하고 죽기도 하는구나. 그거를 나중에 주님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 어린애가 엄마가 뇌출혈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프시다니까 약을 먹으면. 내 탓이 아닌데 모든 것이 다 내 탓 같았어요. 근데 이 일을 방송을 진행하면서 코로나 때 어떤 교회 학생이 엄마가 믿지 않으시는데 엄마가 코로나 때 자기가 나가지 말라는데 나갔다 왔는데 자기가 코로나에 걸린 거야. 근데 엄마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 애가 자기 때문이라고 계속 죄책감에 그 친구가 교회를 못 나오고 실족해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병도요. 어떤 것도요. 정말 그 딸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선은 그렇게 몰아가요. 내 잘못이 아닌데 자꾸 내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똑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네가 잘못했어라고 말하시지 않는 주님이세요. 탓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로 합시다. 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15년, 20년을 죄책감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죄책감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가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네. 여러분들도 분명히 좌절하고 힘들고 또 내 탓이 아닌데 내 탓인 것처럼 엮여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탓이 아니고 그것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찬양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엄마 나랑 예수 믿어요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 저는 엄마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천국 복음을 꼭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같이 천국 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엄마에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은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는 날 동안 예수님과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찬을 처음 나왔을 때는 못 불렀어요. 그 처음 충주 어디 갔는데 이 찬을 처음 부른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노래 반절 울다가 반절 하고 불러왔어요. 아, 근데 좀 어느 정도 이제 눈물이 말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속에 담아뒀던 말에 넘어졌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상처를 또 혹시라도 이곳에 말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 듣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에 듣고 너무 잘못되어진 것들, 내가 주님처럼 살아 주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못 살았던 모습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사랑의 향기 아까 난기로 살아야 된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향기로운 모습으로 남기지 않았던 그런 말들 제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간증을 하게 됐어요. 진짜 이 간증은 처음 한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 나는 위로의 말을 했지만 받는 사람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예수님이 정말 이랬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위로의 말도 그래서 조금은 더 해보고 생각해보고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몰랐을 때,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을 때 저의 모습은 똑바로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똑바로 갔어요. 근데 그것은 나의 똑바로지 하느님이 원하신 똑바로가 아니더라고요. 곁길로 가면서 저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곁길로 가는 동안 참아주시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참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 아침에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잘못 갈 때 여기 아니지, 또 여기 아니지, 너 말 이렇게 했지만 너 나중에 이 말 가지고 네가 다시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책망치 않으시고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 의로, 내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평소에 자주 듣던 찬양이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런 찬양이 평소에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크다른 뭐 은혜가 없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까 교재 나눌 때 목사님한테도 그 보이스피싱 알아요? 제가 주님 앞에 나간다고 나왔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금액도 엄청 커요. 10천 세금 한 채 값이었어요. 근데 제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잘못된 거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분별이 없이 그러면 사람이 실수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더라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분별해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소망합니다. 그 노래가 어느 날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똑바로 봐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똑바로 간다고 했는데 옆길로 가고 있었구나. 옆길로 똑바로 가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똑바로 봅시다. 똑바로 걸어가고 똑바로 보고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릴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더 안 보이네. 네, 사모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정말 이 땅에 미랄 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사모님 아니실까요? 그래서 사모님 얘기를 잠깐 들었지만, 이 목사님 혼자서는 이 일을 못하실 것 같았어요. 사모님이 계셨기에 또 이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 사모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사모님. 네. 근데 기쁨으로 인사하시고 반찬에서 이렇게 주시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사님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막 동분서주하게 움직이시지만 눈에 띄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근데 사모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다하셔서 오늘 우리 예방교회가 있구나. 22주년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사모님의 노고구나. 이거를 네. 오늘 잠깐만 깨달았습니다. 네, 사모님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사랑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신 만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평안이 없어요. 그 평안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가든지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와 동행할 건데 네가 왜 두려워하고 멈칫멈칫하고 왜 그러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힘을 냈거든요. 저는 성악을 전공했지만 성악가도 아닌 것 같고 찬양사역을 한다지만 찬양사역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한동안 정말 거룩한 부담감에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나의 찬양을 받으실까? 나를 쓰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싱글 앨범을 냈는데요. 거기 평안하라라는 곡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빗대서 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만든 곡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참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